산이 깊고 민가도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으니까 아기 때부터. 먹어야지 옳지. 혹여 관리 잘못돼서 고양이를 쫓아서 저 도로로 가면 다치잖아요. 하는 강아지를 보면은 혹시라도 보리바냐가 이게 아 저 프리스비가 노는 장난감이라 인식할 수 있을 수 있어서. 아니야 아니야 가자 너야. 오메 다른 개들이 이런 정도 거리에서 본 게 처음이에요? 네. 다른 견종들을 만나서 저게 친구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아까 같은 그런 공격적이지 않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. 팀장님이 오셔서 이렇게만 지나가 볼게요. 고마워. 간다. 보리야 반야 잘했어. 반야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타겟이 정한 거예요. 잡고자 하는 욕구가 좀 많이 센 것 같아요. 보리 같은 경우는 스님이 조금만 컨트롤 해주면 공격성은 없을 것 같은데. 반야 입장에서 그 상대방 강아지가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공격을 안 할 거 아닙니까?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. 방향을 틀어줘서 약점을 보여주는데 공격을 안 하는구나.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감을 키워주기 위해서. 발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거야. 여기다 넣어요, 이만치. 그렇게 하고 쭉 밀어주면 돼요, 이렇게. 그럼 이렇게 돌아간다. 예스.
이야기. 라고 볼 수 있어요. 너무 재밌어. 나왔다.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재밌고 좋았어. 응,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아. 자주 놀러 오자.